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봤더니 아유 이렇게 또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부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쭤볼 게 많았거든요.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교수님 바하. 바비하이. 네, 안녕하세요. 아, 장이래도 네. 우리 매니저님은 항상 유쾌하세요. 예, 오늘 또 말복이었어요. 아, 오늘 말복이었나요? 네네. 아, 몰랐습니다. 아, 뭐 좀 드셨어야 되는데. 네. 네. 뭐 좀 챙겨 드셨어요? 아니, 저는 저 사실 카레 먹었어요. 카레 드셨어요? 인도 카레 먹었는데요. 아, 인도 카레. 내일은 차도 카레를 한번 도전.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복에 정말 계좌가 든든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좋은 네. 소식 좀 있나요? 일단 중국은 조금 오늘 올라줬는데 근데 또 야속하게 우리 장 끝나고 이렇게 막판에 들어올려가지고 오늘 우리 장 좀 빠졌잖아요. 네. 그거에 영향을 좀 못 줬었고요. 일단 뭐 중국 증시부터 정리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제가 뭐 낙폭과대 금융주, 부동산주 그리고 뭐 소비주 반등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됐고요. 상해종합지수가 뭐 1.01% 올라서 뭐 3,500포인트대를 좀 탈환을 했고 심천성모도 0.78 상승, 창업판도 0.34 상승, 다 퍼센트입니다. 과창 50도 0.87% 상승, 항생이 1.23% 올랐고요. 어제도 안 올랐던, 그렇게 고생하던 항생테크가 오늘 드디어 한 2.48% 오호. 반등을 했습니다. 뭐 텐센트부터 해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어젯밤에 2분기 이제 인민은행 통화정책 네.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예.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안전성 그리고 유연성의 기조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는 뭐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아니지만 네. 긴축으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줬고 뭐 인플레가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유연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안 좋으면 예. 언제든지 완화적으로 우리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무조건 네네. 딱딱하게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아 오늘은요. 네. 뭐 새로운 규제 뉴스가 없던 하루였습니다. 요새 뭐 일일이 매일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없다 보니까 플랫폼 예. 같은 경우도 좀 올랐었는데 특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백주 섹터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모처럼 플랫폼 기업이 올랐는데 백주 기업은요. 뭐 전통주 육성 및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밀어준 섹터가 갑자기 또 돼버려서. 그렇네요. 예, 백주 기업이 좀 강세가 됐고. 저는 계속 지금 한 섹터씩 다 규제로 격파하길래 네네. 이제 금주령까지 나오나 걱정을 했는데 네네. 야 이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이따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잘 나갔던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정부가 어쨌든 밀어주는 세계로 딱 정해놓은 거 이게 어제부터 좀 조정이 나왔 거든요. 어제 좀 세게 나오고 오늘은 강도는 약해졌지만 좀 조정이 좀 이어갔습니다. 이 뭐 순환매라고 볼 수도 있고 얘네는 수급이 쏠려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수급이 쏠려서 더 살 사람이 없는 정도로 쏠리면 이제부터 수급이 좀 빠지는 게 나와서 그 요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스탠스가 완전 바뀐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알리바바에 대한 보도가 좀 있었고요. 이게 뭐 알리바바가 최근에 뭐 어제 우리 장 도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일단 이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벌어지던 간에 용서될 수 없는 아주 그런 범죄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알리바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인민일보 계열의 인터넷 매체 뭐 타랑칭옌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여기서 어제 논평을 낸 게 있고 그게 오늘 그 우리 언론의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알리바바의 그 얘기하는 논조가 너무 강력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예. 크다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야, 진짜 세네요. 또 하필 왜 또 우리를 끌고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재벌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라. 여기는 중국이다. 아니 논평에서 한국 재벌이라고 표현을 네네.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 한국 재벌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독점이 국책이 된 상황에서 네. 반독점이 국가 정책이 됐다는 거죠. 만일 어떤 이가 자사에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실시간 검색어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권력만 세장에 가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세장에 가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야, 이 마지막 거는 참 이게 전 더 감담이 서늘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본마저도 세상에 가져둬야 된다라는 건 뭐 자본시장을 부응하게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 같아서. 그렇죠. 정부의 스탠스는 뭐 약간 겁주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와, 완전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크다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하지 네. 마라라는 얘기도요. 뭐 정말 진짜 수틀리면 네. 진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휴. 좀 엄포를 놨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여서 뭐 기사를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 진짜 뭐 당분간 중국의 111 규제 예, 이 흐름은 뭐 규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논평을 통해서 주가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중국은 이런 뭐 나름대로 엄포와 함께 진행이 됐는데 미국 증시는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미국은 이제 그 뭐 어제 뭐 혼조세였긴 했는데 오늘도 보면 뭐 나스닥은 0.13% 지금 뭐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뭐 보합 정도, 다우지수도 네. 뭐 -0.03이니까 보합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인프라 관련 뉴스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뭐 1조 안에 합의를 했다. 근데 갑자기 3.5조가 또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있고 진행돼 있고 좀 증시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요걸 알기 전에 일단 바이든의 3단계 부양책을 네. 좀 사전에 깔고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는 거를 냈었어요. 네. 1.9조 달러. 이거는 현금을 살포하는 거죠. 현금 지급, 실업급여, 아동수당, 뭐 백신 지원 이런 건 이미 실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안 된 건데 2.25조 달러고요. 전통 인프라, 친환경 인프라, 제조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또 발표를 했죠. 1.8조 달러고 이거는 무상교육, 보육 지원 그리고 뭐 자녀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스큐 플랜은 실행이 됐고 나머지 두 개를 합치면은 한 4조 달러 정도 되죠. 네. 4.05달러 뭐 이 정도 네. 됩니다. 요거를 깔고 가볼게요. 오늘 상원에서 조금 있으면 화요일 오전이니까 1조 달러 초당파 합의한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거예요. 네. 좀 있으면 뉴스로 보실 수도 있는데 오전이 되면 이게 이미 그 주말 새 절차 표결이라는 걸 했는데 토요일 날 찬성이 67표 나왔고 일요일 날 찬성이 68표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뭐 18명이 찬성을 해준 거죠. 60명을 넘겼어요. 가뿐히. 그래서 이제 단순 과반수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게 화요일 오전 그럼 이제 곧 있겠죠. 그러면 상원에서 1조 달러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1조 달러라고 하나 기존 교통 예산 4,500억 달러가 네. 이미 그거에서 엎은 거기 때문에 신규 예산은 이제 5,5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조 달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전통 인프라 예산에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그 초당파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를 찬성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좀 있으면 상원 땅땅땅 통과되는 거냐? 하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하원은 이미 휴회 중이에요. 아. 상원도 원래는 오늘부터 휴회해야 되는 어제부터 휴회해야 되는데 예. 이것 때문에 좀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9월 중순 돼야 돌아옵니다. 9월 중순. 네, 그래서 하원 통과가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그걸 좀 깔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재밌는 게 그러면서 아직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민주당에서 3.5조 달러의 또 인프라 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또 이거 뭔가 이거는 또 기후 변화와 사회 정책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바이든 3단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 그 잡스 플랜하고 패밀리 플랜을 합치면 4조 500억 달러인데 네. 아까 5,500억 달러 신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했죠. 예. 그걸 딱 빼면 얼마가 남냐면 딱 3조 5천억 달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한 3.5조 달러 인프라 부양안은 그 초당파 합의안으로 통과된 거 말고 네. 나머지를 잡스 플랜하고 패밀리 플랜 그냥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다 하는 거네. 결국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당연히 네. 공화당이 찬성할 리 없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 조정 절차로 밟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공화당도 참 웃겨요. 나머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또 합의를 네, 해주고 있고. 네. 이게 보면은 그 상원에서는요. 60표를 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레스큐 플랜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으나 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걸 이용하면 과반 51표만으로 50표에다가 플러스 그 부통령이 그 이제 상원 그 뭐라고 해야죠? 상원 의장이니까.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출, 세수, 연방 부채 한도 안건에 한해서 연간 최대 1회 가능하거든요. 1회 가능한데 왜 또 쓰느냐. 이미 1.9조 달러 레스큐 플랜을 사용했는데 네. 그거는 21년 회계연도고 아.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거는 22년? 예, 10월부터 시작하는 아. 22년 회계연도니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관련 예산들이 예. 다 이쪽에 들어있어요. 3.5조 그 부양안에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 투자나 이런 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그러려면은 50명 단일 대우가 돼야겠죠. 이탈자 없이 민주당 50명 상원이.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란 분이 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재밌는 게 이분이 애리조나 상원 의원이에요. 전통적인 보수 지역. 전통적인 공화당 예. 지역인데 또 승리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이런 반대하면 꼭 나오는 분이 조 만친 의원이라고. 이분이 웨스트버지니아인데 여기도 전통적인 공화당 표마시거든요. 여기에서 의원을 하시다 보니 네. 지역구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이분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1조 달러 그리고 3.5조 달러 두 개가 있는데 다 됐으면 좋겠죠. 지금 우리는 네. 뭐 부양안 돌아가면서 예. 경기도 살아나고 주가도 좋을 텐데 베베에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조 달러가 상원에서 통과되면 자기한테 올 거잖아요. 물론 예. 9월 중순에 하겠지만 지금 놀고 있어서 뭐 해변가에 있겠지만 이거 단독으로 처리 안 하겠다. 3.5조 달러 안이 오면 그거랑 함께 처리하겠다. 아. 그럼 어차피 이게 이거 안 오면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하원에서는 지금 이걸 갖고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1조 달러 안이 어쨌든 상원에서 땅땅땅도 안 됐는데 네. 근데 왜 민주당은 벌써 3.5조 안을 발표를 해버리냐. 예. 공화당 의원들 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정서였으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 싸우는데 공화당도 무기가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1조 달러든 예. 3.5조 달러든 지금 우리가 또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있죠.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부채 한도가 늘어나야 얘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화당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5조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 조정으로 또 예산 조정으로 사실 부채 한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걸로 안 쓰고 이걸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을 절대 불가 모드로 공화당은 나갈 겁니다. 급한 대로 그 1조 달러만 먼저 처리를 하고 공화당의 스탠스는 근데 또 하원에서는 처리가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꼬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1조 달러 합의안, 뭐 3.5조의 민주당 단독안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까지 이 세 개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제 정치 영향력이 자꾸 강해지는 게 됐고 이 결론은 9월 10월 돼야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팔로우업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뭐 이 우리 투자와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네. 미국 정치도 우리만큼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상하원이 또 있고.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좀 특이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친환경과 네.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IPCC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예. 이게 이제 어제 저녁 5시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그래서 어제 뭐 백브리핑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곳이에요. IPCC라는 곳이 여기서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엄청난 경고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환경 정책이 더 전 강력해진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게요. 6차 평가 보고서 중에 그 중에서 제1 실무 그룹의 보고서고요. 그 중에서도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좀 복잡하죠. 실무 그룹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명백히 인간에 의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이고 네. 1.5도 상승 가능성이 10년이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의 기후변화는 그냥 인재다. 이런 예, 얘기네요. 명백히 인간에 의한 예.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지구의 기온이 1.5도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것 좀 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요. 산업화 이전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1850년에서 1900년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평균을 보겠죠. 여기 시기 대비해서 1.5도의 상승 도래 시기가 1.5도 올라가는 시기가 2021년 올해잖아요. 예.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번에 보고서를 낸 건데요. 네. 2018년에 특별보고서에서는 네. 그 시기를 2030년에서 2052년으로 봤기 때문에 10년이 앞당겨진 거고 그렇네요. 빠르면 올해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앞당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있냐. 네. 2011년에서 2020년을 측정을 해본 결과 이미 그 당시보다 1.09도가 올라있다고 합니다.
1.09도가 올라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제 극한 기후 현상 지금 기후 현상 난리잖아요. 네. 가뭄에 홍수에 뭐 폭염에 난리잖아요. 이게 다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는데 이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왔고 앞으로 그게 더 세질 거라고 지금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구 온도가 어쨌든 그때보다 1.5도가 상승을 하면 폭염 현상이 그때보다 8.6배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도 4.8배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폭염 난리잖아요. 캐나다부터 그럼요. 해서 지금 네. 난리죠. 근데 2도가 상승을 하면 13.9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뭐 정말 빈번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열대 저기압 관련 호우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1.5도 상승을 하면 호우랑 홍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고 강해지고 빈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 100년에 한번 발생했던 극한 해수면 현상이라고 썼는데 쓰나미 같은 거죠. 네. 쓰나미나 아니면 도시가 물에 잠기는 그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100년에 한번 발생했는데 네. 1.5도 상승한 이후에는 매년 발생할 수도 아니 100년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매년 일어난다고요? 네. 일단은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예. 예. 그 극지방이 녹으면 네. 이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 의견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시면 있잖아요. 원래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 달 전인가 KBS 다큐에서 본 거에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2만 년 전에 빙하기였고요. 그리고 1만 년 전에 간빙기가 왔는데 그럼 그 만 년 동안 네. 만 년 동안에 한 4도에서 5도 기온이 상승을 했대요. 지구의 온도가. 만 년에서 4도의 온도 5도인데 인간은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1도를 상승시켰다는 거죠. 인간은. 만 년에 4, 5도면은 한 2000년에서 2500년마다 1도가 오르는 건데 네. 인간은 100년 만에 그거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 폭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00년에 1도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 1.5도를 왜 설정해 놨느냐? 네. 그럼 2도가 넘어가는 순간 되게 위험해진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프로 TV에서 한 3달 전인가 이효석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준 거 있는데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도가 넘어가면요. 북극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북극은 사실 하얀 빙판이니까 네. 이게 태양열 반사판 역할도 하는데 네. 그게 없어지고 또 극지방하고 적도 사이에 온도 차가 줄어들면 바람이 들불잖아요. 선풍기가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2도가 상승을 하고 나면 영구 농토층이 녹기 시작한대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갇혀 있다고 하는데 네. 영구 농토니까 녹지 않는 땅.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또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또 따뜻한 바닷물은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따뜻한 콜라를 생각해 보면 김이 좀 빠져 있죠. 따뜻한 콜라는. 이런 현상. 이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2도가 가면 큰일 나니 우리 한번 1.5도에서 막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어마무시한 그 1.5도가 어쩌면 올해부터 올 수 있다는 건데 이 보고서가 또 미치는 영향력이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올 11월에 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 이제 26차 회의거든요. 이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네. 왜냐면 이게 88년에 설립한 기구고 90년에 1차 보고서를 발행했거든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92년에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95년에 2차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리고 97년에 이게 이제 그 COP라고 하거든요.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를 2차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이때 교토 의정서 채택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교토 의정서는 뭐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그런 그렇죠. 거고. 2014년에 5차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COP 21차 회의가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또 우리가 다들 아는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탈퇴했던 예. 그거에 또 채택의 근거가 됐던 거군요. 그러면 이번 오늘의 보고서가 11월에 열릴 26차 그 당사국 총회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될 겁니다. 이걸 근거로 협의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지금 우리 다 하려고는 하잖아요.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더 빨리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지금 NDC라는 걸 내고 있는데 국가 NDC는 뭔가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뭐 로드맵 발표하고 이렇게 이런 걸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상향 압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 유럽은 이미 1990년 대비 55%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P455를 발표를 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게 약해요. 그래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상향하는 압박을 받을 거고 우리는 특히 심할 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가장 시급한 건요. 아마 석탄 발전을 빨리 네. 줄이는 게 될 겁니다. 각국의 정책이. 근데 그럼 석탄 발전 얼마나 하고 있느냐. 20년 기준으로요. G7을 먼저 보면 석탄화력 발전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한 비중이 일본이 31%, 독일이 24%, 공업국이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이 20%, 이탈리아랑 캐나다는 7%, 영국은 2%, 프랑스는 1%입니다. 야,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는데요. 미리 다 줄여놓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예. 작년 11월 기사를 보면 37%예요. 네. 37%요? 네, 되게 높죠. 이게 그 얼마 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나와서 뭐 환경 단체한테 욕 먹었던 그 시나리오를 보면 여기 또 약간 18년 기준으로 해 놨어요. 네. 거기도 3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늘어났네. 늘었어요. 그 늘어난 걸 보여주는 방증이 올 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예. 7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전국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58기가 있대요. 네. 근데 57기가 그날 가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력 피크 공급하기 위해서 또 석탄 뗀 거네. 네. 쉽게 얘기해서. 57기가 가동했는데 그러면 58기 중에 57기면 한 기 뭐 공사 중. 풀가동한 거네요. 석탄 화력을 가동할 수 있는 걸 풀가동한 거예요. 7월 달.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네. 더 심각한 나라 말씀드리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발전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게 58%. 58%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전 세계 석탄 발전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53%.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가 58%인데 네. 그게 전 세계 석탄 발전의 50% 이상이네요. 중국, 예, 중국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발전을 빨리 줄이자고 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G7 전에 환경장관 회의에서도 예. 이거를 막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막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예. 채택이 안 되긴 했는데 그 석탄 발전의 감축 로드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밀어붙이기 딱 좋은 구조잖아요. 네. 특히 영국 프랑스가 밀어붙이기 너무 그렇네요. 좋은 구조죠. 예. 빨리 하자라고. 예.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도 되게 좋은 구조죠.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껴있죠 약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중국 압박하려고 석탄 규제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유탄을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유탄을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심각하게 이렇게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 발전 로드맵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가파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게 상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이 유럽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네. CBAM 이거 잘못 발음하면 좀 거시기 한데 CBAM, C하고 BAM 이렇게. 예,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탄소 배출은 직접 배출이 있고 간접 배출이 있잖아요. 직접 배출은 뭐 그 화학회사가 자기네들 제품 만들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말고 끌어다 쓰는 전기에서도 네. 그게 이제 간접 배출이잖아요. 근데 일단 간접 배출을 빼줬어요. 아, 그래서 너무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게 빨리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당연히 빨리 되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정책이 강화되고 뭐 수소 생태계 지원 방안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제도 활성화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게 11월을 기점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섹터에 대한 투자는 뭐 정말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겨우실 거예요. 빡빡 안 오르고. 긴 호흡에서는 가장 선명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경공학자분들하고 코업을 해봤는데요.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인류가 네. 지금 당장 자신의 비용이 더 부과되면서 지구환경을 지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걸 잘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데요. 본인들도. 네. 그런데 어느 임계치에 도달해서 야 지구환경이 변화된 게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네. 그걸 지키게 만드는 다양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거라고 확신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티핑 포인트에 아마 뭐 이걸 이런 기후환경 변화를 또 투자로 이용하는 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산업 전반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대전주곡을 쭉 읊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호흡이 아닌 것 같아요. 민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고 파리 기후협약 때부터 원래 그 2020년 다보스 포럼 주제가 기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좀 늦어진 거고 또 트럼프 때문에 늦어진 거고 근데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 여기에 굉장히 매몰돼 있다라는 거는 빨라질 수 있다. 유럽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뭐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마침 중국을 견제하기도 좋은 거면 그렇죠. 사실 지금 다들 2030년에 몇 년 대비 몇 프로 감축하겠다라는 그 NDC를 내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2030년이 되면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내려오겠다 해요. 그때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들은 그때까지는 더 쓰는데 계속 늘어나요. 중국을 견제하기 되게 좋은 수단이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샌드위치가 안 되도록 조심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정말 아주 큰 흐름을 짚어주는 보고서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장의성 선임 매니저 마지막으로 또 내일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인사만 저기 우리 또 형수님 SY님 네 SY님 내일 순산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 카인드하셔. 네. 자 매니저님 댁에 가실 때는. 차도 말고 인도로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